25년간 안면윤곽술을 연구한 병원이 네모에 있다. 우리는 모르겠는데? 에이 거짓말. 안면윤곽술이요? 그거 아프지 않나요? 그 뭐였더라? 제... 네 맞습니다. 25년간 안면윤곽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한 병원이 압구정역 5번 출구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재림성형외과에서는 25년간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로서 항상 검증된 결과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안면윤곽술은 얼굴의 윤곽 자체가 좀 각지고 강해 보인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얼굴뼈의 모습을 바꾸어서 얼굴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수술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얼굴의 형태가 중안면부의 윤곽이 좀 강해서 광대뼈가 두드러져서 중안면부의 윤곽이 강해 보인다든지 혹은 아래 턱의 윤곽이 좀 각져서 귓볼 아래쪽의 윤곽이 사각턱처럼 보인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광대뼈를 줄인다든지 혹은 아래 턱뼈의 모습을 부드럽게 다듬어주는 수술을 총칭하여 안면윤곽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의 가운데 부분 광대뼈의 윤곽을 줄여주게 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얼굴의 폭을 손가락 하나 폭 정도 수치상으로는 15mm 정도를 줄여줄 수 있고요. 또한 하안면부의 윤곽, 귓볼 아래쪽의 윤곽이 각진 경우에는 입안 쪽을 통해서 각진 턱뼈의 윤곽을 다듬어 줌으로써 귓볼 아래쪽의 윤곽을 보다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쪽 턱을 좀 더 뾰족하고 날렵하게 만들기 위한 V라인 사각턱 수술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굴 옆선 라인에서 입이 돌출되어 있다든지 혹은 턱끝의 위치가 뒤쪽에 있다든지 턱의 형태가 전체적으로 나온 주걱턱이라든지 그러한 경우에 돌출입 수술, 무턱 수술, 양악 수술 그러한 얼굴 옆선 라인을 바꾸어주는 얼굴 윤곽 수술을 총체적으로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의 윤곽을 바꾸어주는 수술은 어떤 수술 후에 기대되는 결과라든지 또한 수술의 적응증,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으로 직접 내원하여 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약속드리겠습니다.